안녕하세요, 무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무무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처음으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새로운 헬멧이 하나 생겨서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엄청 어색해요. 이렇게 헬멧 안 쓰고 고글 안 쓰고 카메라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게, 제가 아까 언박싱 한 영상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고 오실게요. 제가 언박싱을 해볼게요. 짠! 빠밤! 쇼미로 잘 싸져 있는 모습이고요. 와, 다보스 헬멧입니다. 오랜만에 아이템을 줄인 것 같아요. 헬멧이 엄청 가벼워요. 예쁘네요. 저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겠어요. 짠! 이 헬멧이에요. 아부스 에어브레이커라는 제품이고요. 사이즈는 M 사이즈예요. 제 두상은 보통 일반적인 여성의 두상인 것 같아요. 엄청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. 제돈 주고 산건 사실 아니고요.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, 선물로. 마, 감사해요. 잘 쓸게요. 이 헬멧과 고글을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, 일단 헬멧을 먼저 샀고, 고글은 또 천천히 어울리는 거 있으면 사고, 아니면 말고. 이 헬멧을 선택한 이유는, 일단 이 통풍성. 그리고 이 옆모습이 이렇게 보면, 얘를 써보면, 앞에가 이렇게 나와요. 살짝 나오면서, 에어로 헬멧이어서 그런지, 뒤에도 얄쌍한 느낌. 버섯돌이가 안 되는 점을 가장 큰 점수를 줬고요. 그리고 이 일은 보통 묶고 라이딩을 하는데 이 머리를 뺄수 있는 구멍 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M 사이즈 기준으로 220g이에요. 제가 가지고 있는 헬멧 중에서 사실은 가장 무겁습니다. 일단 착용샷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머리는 제가 염색을 하려고 잠깐 탈색을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탈색한 채로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 헬멧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 이 버섯돌이가 안 되는 점을 가장 높게 샀습니다. 옆모습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.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어떤가요? 제가 주로 쓰는 헬멧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글리 조브레이커 헬멧과 100% S2 헬멧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. 헬멧과 잘 어울리는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클리 조브레이커 고글이랑 함께 써볼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랑 잘 맞아요. 문신 같은 거 방풍 효과도 그렇고 저랑 잘 맞더라고요. 어떤가요? 저는 꽤나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? 그리고 기존에 있던 헬멧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쓰고 있는 헬멧과 고글을 일단 설명이 됐고 다른 두 가지 헬멧이 더 있는데 그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. 제가 가장 오래 쓰고 최애하는 헬멧이에요. 버섯돌이의 대명사. 피옥시 헬멧입니다. 끔 보면 아시겠지만, 17년도 제품인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17년도쯤에 산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. 지금 제가 쓰는 피옥시 헬멧은 M 사이즈예요. 둘레가 54에서 60cm고요. 무게는 진짜 가벼워요. 195g밖에 안 돼서 정말 진짜 가벼워요. 장거리를 보통 갈 때는, 이 피옥시 헬멧을 보통 주로 쓴답니다.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머리 빠지는 구멍이 있긴 있는데 빼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 헬멧을 쓸 때는 잘 빼지는 않아요. 네, 뭐 빼다 보면 이렇게 꽉꽉 빼면 빠지긴 합니다. 이 헬멧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얘 보통 라이딩할 때 땀이 많이 나잖아요. 이 내피가 정말 금방 말라요. 통풍이 정말 잘 돼서 정말 시원해요. 이 헬멧은 최고예요, 진짜. 일단 헬멧 얘쓴 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머리를 빼게 되면 뺄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고생을 해서 조금 빼야 돼. 이렇게 빼면 뺄수 있습니다. POC 헬멧은 정말
연버섯이래요. 있는 고기랑 또 이것도 써볼게요. 이런 느낌. 짜잔! 랭킹의 R1이라는 제품이에요. 국내 브랜드예요. R1 제품보다 크리스 제품이 더 유명하죠. 딱 1년 썼습니다. 얘도 M 사이즈예요. S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단 헬멧은 무조건 다 M을 삽니다. 얘는 M, L 사이즈고요. 무게는 217g이에요. 제가 그람수 얘기하는 거는 다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이즈고 실측은 또 재보면 또 다를 것 같긴 해요. 우리가 끼우는 버클 타입인데 얘는 그 자석 타입이어서 이렇게 정말 이건 편해요. 이건 획기적인 것 같고 뒤에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. 다이얼도 굉장히 편하고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.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의외로 이 R1 제품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직접 매장에서 써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R1의 조금 단점은 제가 이제 1년간 써보았을 때 단점이 내피.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게 잘 안 말라요. 이 진짜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땀이 잘 안 말라서 내내 축축한 느낌? 일단 이것도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착! 이렇게. 이 제품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써보고 완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이 위로 얘는 약간 이 위로 조금 긴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고글이랑도 한번 껴볼게요. 기존 헬멧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에서 보던 그 헬멧이어서 100%를 한번 껴볼게요. 에어브레이커 이제 새 헬멧을 구매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다음에는 자전거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잘못이어서 저의 첫 리뷰여서 약간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? 입니다. 그리고 방송 하나도 그렇고 저랑 잘 맞더라고요. 많이 보셨죠? 그런가요? 짠짠짠 100%